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삼촌지설, 바로 이 세치허가 모든 분란의 시작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옛부터 모든 재앙은 입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지만 모든 행복 또한 입에서 시작됩니다. 예쁜 말솜씨는 부부 행복을 불러오고 더 크게 키우죠. 오늘은 행복한 부부들의 말솜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부의 대화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서로 원수가 되는 대화, 멀어지는 대화, 다가가는 대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서로 원수가 되는 대화는 배우자의 말을 반박하거나 비웃고 경멸하는 말투죠. 여보,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해진다는데 양복 안에 가디건 입고 나가세요. 이렇게 아내가 말했을 때 여러분의 남편들은 어떤 반응을 보시나요? 아, 잔소리 좀 그만해. 정신 사납게. 지금 바빠 죽겠는데. 죽든 덥든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내 몸은 내가 알아요. 이런 말투가 원수가 되는 대화입니다. 놔두세요. 얼어 죽든지 말든지. 걱정을 해줘도 지랄이야. 이런 원수가 되는 대화는 배우자에게 분노와 적개심을 일으켜서 서로의 스트레스를 높이죠. 그래서 거친 언성으로 대화를 주고받게 됩니다. 이런 대화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결국엔 부부 간의 대화 단절이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 대화 유형인 멀어지는 대화는 배우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동문서답을 하거나 무시하는 말투입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어머니 생신이어서 둘째, 셋째 동생네하고 같이 다 모이기로 했어요. 당신도 꼭 가야 해요. 이번 주말이에요. 나 오늘 회식 있어서 늦을 거야. 알았지?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응? 그리고 내가 온라인으로 주문한 거 있거든. 어제 택배 잘 받아놓고. 응? 아이, 무슨 씨발 대화를 이따위로 합니까? 이번 주말에 분명히 이 인간 다른 약속이 겹쳤다고 성질내면서 자기는 처갓집 행사 얘기는 못 들었다고 오리발 내밀 게 분명합니다. 항상 이러죠. 멀어지는 대화는 말을 꺼낸 사람의 기분을 머쓱하게 만들고 존중받지 못한다는 서운함을 쌓이게 해서 정서적 거리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외도의 첫걸음은 이렇게 멀어지는 대화에서 비롯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듯이 우리가 사소하게 놓치고 있는 이 못된 대화 습관과 말투가 반복되고 누적되면 부부 사이에 건널 수 없는 큰 강 하나가 놓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배우자와의 사이에 얼마만한 물줄기가 흐리고 있나요? 시냇물 정도라면 뭐 폴짝 뛰면 되니까 뭐 괜찮지만 혹시 한강이 가로지르고 있다면 문제가 큽니다. 지난 영상 가정 파탄을 부르는 부부의 대화를 보시면 지금 혹시라도 여러분 부부의 대화가 마치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태로 빠졌을 때와 같이 살벌한 말들이 오가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볼 일입니다. 부부 사이의 대화가 마음속에서 감정 조율 없이 그냥 입 밖으로 튀어나와 서로 원망하고 탓하는 것은 물론이고, 야 너 미움과 분노의 감정을 적나라하게 배우자에게 전달되면 정서적 거리감과 단절감을 넘어 절망과 불행이 증폭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진정코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싶으시다면 부부가 함께 열심히 돈을 모아 가정의 재정을 늘리는 통장만 불릴 게 아니라 동시에 서로에게 감사하고 배려하고 관심을 보이고 애정 표현을 해서 그리고 존중감을 보여줘서 감정에 있는 이 마음의 통장을 채우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아파트 평수를 키우고 부동산을 늘리고 주식을 불려서 경제적으로 윤택해지면 행복은 당연히 같이 따라올 거란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죠. 주식하려고 책 사보고 경매 배우려고 이런저런 강의 따라다니는 만큼이나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그만큼 책도 사보고 강의도 다니고 또 필요하다면 상담도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죠. 남편, 근데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거든. 예전에 TV에서 부부관계를 회복하는 프로 캠프 같은 게 나왔었어요. 다큐멘터리로. 이제 그 마지막 행사로
아내의 발을 식혀주는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발을 식혀주면서 남편들이 웁니다. 어머, 딜즈. 하, 그거 보면서, 야, 아, 저 미련퉁이들. 착하고 여린 아내 속 썩히지 말고, 진작 좀 잘하지. 그, 이제 와서 깨닫고 발 닦아주면서 눈물 지지를 흘리고, 아이, 참.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분들은 저런 캠프에라도 가서, 그걸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인 거예요. 아직 안 가는 놈들은 뭐야? 그렇다면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소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알아보자고요. 입문 과정이니까 아주 쉽습니다. 먼저 말을 할 때 음색을 부드럽고 차분하게 하면서 주어를 당신이라는 2인칭을 쓰지 말고 1인칭 나라는 나를 해서 나를 주어로 해서 의견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 뭐 영문법 얘기하는 거 합니다. 2인칭 주어를 쓰면 당신은 말이야 뭐 당신은 이렇게 하게 되면 탓하기가 쉬워요. 나는 1인칭으로 시작하면 자신의 감정을 얘기하게 됩니다. 지금 내 느낌이 어떤지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당신이 나에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아니 당신은 왜 항상 내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 왜 자꾸 딴소리만 해? 이렇게 말하면 탓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인칭 주어로 바꿔보세요. 얘기해보자고. 나는 내가 하는 얘기가 자꾸 무시되는 기분이야. 요거 내가 얘기할 땐 좀 잘 좀 들어주고 대답해줄래? 응? 한결 부드럽죠. 남편한테 좀 일찍 들어오, 술 마시지 말고 일찍 들어오라는 표현도 당신은 왜 허구한 날 술 마시고 집에 늦게 오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아니라니까요. 속은 뒤집을 끓고 뒤집어지지만 톤을 낮춰서 1인칭 주어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보, 나는 오늘 당신이 일찍 들어왔으면 좋겠어. 오늘만은 말이야. 당신 간도 좀 쉬고, 응? 얼굴에 피곤이 역력해. 아이들도 저녁 때 자기 전에 아빠 얼굴 본 지 꽤 오래됐잖아. 그러니 좀 아빠 얼굴 먼저 보고 자면 안심하고 잘 잘 수 있을 거야. 뭐 당연히 좋아라 할 거고. 아니 당신 좋은 아빠잖아. 일찍 올 수 있지? 좀 쉬자 우리 응? 고마워. 아유 좀 간지럽긴 하지만 자꾸 의식적으로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면 이제 이런 어투로 우리가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의 첫 번째 장점은 일단 내 마음이 말하는 내가 마음이 편해져요. 악다구니 쓰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톤 낮춰서 편안하게 얘기하면 내 마음부터 편안해지거든요. 그리고 또 배우자의 감정도 다치는 게 아니라 들으면 어깨가 으쓱으쓱해질 정도의 그 기분 좋은 표현이거든요. 이렇게 말을 부드럽고 차분하게 그리고 1인칭으로 내 마음을 얘기하는 것을 내 마음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양념을 쳐야 돼.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 세 가지 표현을 가능한 한 많이 쓰세요. 정말로 사소한 거라도 좀 미안하게 느끼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알겠거니 하고 미안 넘어가지 말고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알죠. 이심전심 말 안 하고 택도 없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어떻게 말하는데 이심전심입니까? 이심전심 말을 해야 그게 마음이 통해지는 겁니다. 배우자에게 사소한 일을 부탁할 때도 부탁을 들어줘 그 고마운 마음과 부탁할 수밖에 없는 미안한 마음을 얘기하면 입으로 얘기하면 한결 부드럽죠. 여보 나 오늘 좀 손이 아파서 그런데 미안하지만 설거지 좀 해줄래? 저 거실 청소하고? 알았지? 응? 고마워? 저렇게 예쁘게 얘기하는데 미안하다는데 미리 해줘서 고맙다는데 피곤하다고 핑계대면서 안 해줄 도리 없죠. 어 그래? 손목 아파? 알았어 내가 해줄게. 당장 이렇게 반응을 보이거나 벌떡 일어나 뭐 설거지나 청소를 해주지는 않겠죠. 하지만 보고 싶은 TV 드라마 다 보고 나서라도 보고 난 후에 잊지 않고 해줄 겁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그 고마운 마음 미안한 마음을 미리 받았거든. 감정 통장에 이 마음 통장에 계좌가 빚진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서 해주는 거죠.
이제부터 우리 이 세체 혀는 재앙을 불러오고 가정의 불행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불러들이는 마술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긍정적인 표현과 맑은 목소리는 우리 가정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는 자양분이 될 겁니다. 원동력이 되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자녀들이 자기 방에 있지만 거실에서 들려오는 엄마 아빠의 웃음소리를 듣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마음이 행복해지죠. 또 부부싸움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쿵쾅쿵쾅거리고 괜히 자기가 잘못한 것 같고 자기들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자기들 괜히 태어난 것 같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느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부모들 싸울 때. 그러니까 웃음소리가 많이 나는 게 자녀들한테도 좋습니다. 여러분 통장에 있는 그 목돈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감정통장도 두둑해질 수 있도록 하루하루 잊지 말고 저금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아시죠?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짧은 인생입니다. 사랑 많이 하세요. 미워하지 말고.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부부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